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쫄깃쫄깃 새콤하게 맛있는 목이버섯 무침 만들어 볼게요. 유리볼에 오이, 양파, 파프리카, 소금, 넣고 골고루 버무려서 10분간 절여줄 거예요. 끓는 물에 먹기 좋게 자른 목이버섯을 넣고 30초 정도 데쳐줄 거예요. 이제 불 끄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유리볼에 다진 마늘, 간장, 매실액, 식초, 연겨자를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 무침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데쳐놓았던 목이버섯, 소금에 절여놓았던 채소들은 물기를 한번 짜고 넣어주세요. 이제 골고루 무쳐주세요. 통깨를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골고루 무쳐줄게요. 반찬 용기에 담아주세요. 만들어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무침 양념까지 모두 넣어요. 더운 여름 시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 야채 요리예요. 꼭 만들어 보세요.